어서오세요. 함께하는 행복 박시연의 다육식물 이야기. 오늘도 판매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가겠습니다. 저희는 모든 식물 뽑아서 가고요. 오늘은 2만원부터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택배비 무료입니다. 모든 식물 뽑아서 가고요. 날씨에 따라서 택배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앞전에 있었던 식물들 뿌라서 시켰습니다. 너무 성원이 오늘 많이들 해주셔가지고요. 자, 핑크 프로라 또 가져왔습니다. 야에는 7.5cm 분해 있고요. 금액은 7,000원에 갑니다. 정말 빨갛게 해서 물 들어가고요. 다 외두로만 준비했습니다. 자, 7.5cm 분해 있는 핑크 플로라. 금액은 7,000원에 갑니다. 정말 색깔이 예쁘죠? 정말 색깔이 예쁜 핑크 플로라. 랜덤으로서 뽑아서 갑니다. 사이즈는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핑크 스팟 대짜인데요. 아이가, 합식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한몸 군생일 수도 있습니다. 목대 행성은 잘 되어 있는데요. 저도 이 아이가 앞전에 보냈을 때는 어떤 거는 이게 한몸이었고 어떤 거는 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싶어서 여기 있게 말씀드려요. 자, 핑크 스파 대짜 이 아이는 14,000원에 갑니다. 자, 사이즈 보이시죠? 자, 15cm 분해 있고요. 뒤쪽에 있는 것은 에보니금. 완전 대짜입니다. 에보니금 잘 묵었고요. 요즘 꽃대들이 많이 올라오죠. 꽃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 15cm 정도가 나왔을 때 한 7에서 8cm 정도 꺾으신 후에 이런 부분에 이런 아이들 있죠. 잎사귀를 해주세요. 그러면 수분이 얘들이 다 분산이 되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에보니금이고요. 에보니금은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제가 조금 햇빛에다 냅두다 보니까 금이 잘 안 보이는데요. 금은 잘 들었고요. 이런 부분 다 보이시죠? 자, 이런 부분 보이시고. 자, 에보니 금 대짜 금액은 2만원에 갑니다. 이 아이는 요 정도 크기는 랜덤으로 가서 보내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요즘 자구가 많이 나옵니다. 에보니 금 랜덤으로 2만원에 갑니다. 사이즈는 플러스 마이너스고요. 묵은둥이입니다. 밥도 많고요. 일반적으로 보는 작은 사이즈의 식물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 지금 보시는 것은 어메이징 그레이스인데 5.5cm 분해 있지만 어메이징 그레이스 금액은 4,000원에 갑니다. 묵은둥이입니다. 입장이 많을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요. 꽉 찼죠, 그렇죠? 잘 묵었습니다.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요. 포장 중에 지워질 수 있고요. 군생은 분리될 수 있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정말 잘 예쁘게 묵었고요. 그리고 샬롯 가겠습니다. 자, 샬롯 같은 경우도 청수 한번 보세요. 이 아이는 의외로 외두가 주문이 많아가지고 외두를 조금 더 가지고 왔습니다. 금액은 4,000원에 가고요. 지금 보시면 자, 레드벨벳 금액은 4,000원에 갑니다. 5.5cm 분해 있지만 정말 식물 짱짱하고요. 시중에 이 식물 다 6,000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6,000원씩 판매하고 있지만 저는 착한 금액에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선보여 드리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핑크 스팟입니다. 자, 핑크 스팟 7.5cm 분해 있고요. 아주 잘 연결을 가고 있죠. 색상이 너무 예쁩니다. 자, 핑크 스팟 2두도 있고 2두는 약간 물이 조금 덜 들었습니다. 자, 2두는 두 아이가 있고요. 나머지는 다 외두입니다. 자, 핑크 스팟도 랜덤으로 뽑아서 갑니다. 그리고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아모르입니다. 아모르 정말 이쁘죠. 자, 이름은 아모르고요. 아모르는 이두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햇빛에 의해서 이 아이들이 화상을 조금 입었습니다.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건강하다는 증거고요. 안쪽에 보시면 이런 부분 있죠. 생장점에서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자, 7.5cm 분에 있는 아모르 금액은 7,000원에 갑니다. 7,000원에 가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땡겨오면 페트르시아가 5.5cm 분에 있습니다. 자, 자연군생 3두로 이루어져 있고요. 정말 색깔이 예쁘죠, 그죠? 얼굴 하나에 이 아이 하나에 5,000원씩 나가죠, 그죠? 자, 페트르시아 자연군생 금액은 3,000원에서 이렇게 세 아이가 있습니다. 5.5cm 분 최고 작은 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7.5cm 분이나 5.5cm 분이나 차이가 나죠, 그죠? 그리고 샤인만다라는 야에는 하나가 있습니다. 금액은 5,000원이고요. 자구가 이렇게 따글따글하게 올라오고 있네요. 식물 뽑아서 갑니다. 그리고 블루진 같은 경우에도 이 아이도 이 포트에서 3년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묵은둥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시는 우리 블루진, 그 금에 그 라인 틀리고요. 자, 야, 블루진은 금액이 마련해 갑니다. 완전 묵은둥입니다. 사두 자연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레드탕 금가였습니다. 자, 이 식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지고 온 금액 그대로입니다. 사이즈가 크지 않고요. 완전 한엽입니다. 자, 두 식물이 있고요. 두 식물. 자, 사이즈 크지 않습니다. 한엽으로 해서 5cm, 5cm. 제가 가지고 온 금액 그대로 해서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사각꽃. 사각꽃 같은 경우에도 7.5cm 분에 있는데요. 이 두 식물은 자연 자구 같아요. 오늘 빨갛게 해서 물 들어가는 사각꽃. 금액은 만 원이고요. 빨갛게 해서 물 들어가죠. 그쵸? 이렇게 두 식물이 있습니다. 사각꽃. 빨갛게 해서 물 들어갑니다. 사각꽃. 이런 아이들은 요 밑에 이 부분 적심하셔가지고 따로따로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은 그냥 두시지 마시고 적심들 하시고요. 그리고 옆으로 두고 갈게요. 자, 7.5cm 분에 있는데, 이 아이는, 금액은 만 원인데, 앞전에 만 원에 팔던 상품인데, 이 아이는 금액은 7,000원에 가겠습니다. 자구가 안 나왔네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냥 제가, 작년에 가져온 금액 그대로 해서 보내드립니다. 작년에는 요 사이즈가 제가 7,000원에 가져왔거든요. 9cm 포트에 있습니다. 대신에 묵었습니다. 사이즈는 크지 않습니다. 자, 보이시죠? 사이즈는 크지 않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세이렌이라는 식물인데요. 세이렌. 자, 금액은 만 원에 가고요. 여기 피멍 보이시죠? 피멍 드는데 이 아이도 9cm 포트에 있습니다. 자, 9cm 포트에 있는 세이렌. 정말 이쁘죠? 그쵸? 자, 9cm 포트에 있는데 잠깐만요. 자, 세이렌. 사이즈 재봐 드릴게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요 사이즈 9cm 포트에 있습니다. 세이렌. 이름은 다른 쪽에서는 드라큐라라고 해서 불려준다 그럽니다. 제가 농장에서 세이렌을 들고 와서 세이렌을 해서 보내드릴게요. 자, 앞으로 땡겨 올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아이코이리스라는 식물이고요. 아이코이리스. 2두가 갈 수도 있고 3두가 갈 수 있습니다. 요즘은 자구들이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자, 7.5cm 분에 있습니다. 뽑아서 가고요. 아이코이리스. 그리고 앞쪽으로 땡겨 가겠습니다. 로제 금 보이시죠? 이 아이들 고민 많이 했습니다. 진짜 예쁘죠? 12cm 포트에 있습니다. 자, 12cm 포트에 있는데 이 아이를 2만원이면 너무 착하죠. 그렇죠? 요제 금무지예요. 이게 금 돌고 있는 거 보이시죠? 묵은둥입니다. 야, 이거 2만원이면 너무도 착하죠. 그쵸? 그래서 로사핑크도 가격을 제가, 야, 이는 제가 재작년에 가지고 와서 키우는 식물입니다. 금액은 2만원이고요. 이 아이가 재작년에 제가 5월 4일 날에 위에 처음 나왔을 때, 이 아이 요게 하나 2만원씩 나갔어요. 처음 우리가 농장에서 가지고 올 때 그 금액 그대로 드립니다. 요즘 가격이 너무나게 다운이 돼가지고요. 자, 12cm 포트에 있는 로사핑크. 금액은 2만원에 가고요. 그리고 마리아 금무지. 이 아이도 금액은 13,000원에 갑니다. 12cm 포트에 있습니다. 빨간 포트니까 작은 줄 알죠. 자, 12cm 포트에 있는 마리아 금무지. 이 아이가 육종 마리아 같아요. 육종 마리아 같은데, 제가 확실하게 이름은 몰라서, 그냥 마리아 금무지로 해서, 13,000원에 드리고요. 자, 피델리오 같은 경우에도, 이 아이도 제가 몇 년을 키웠습니다. 자, 몇 년을 키웠는 비델리오. 금액은 10만원인데 45,000원에 완전 묵은둥입니다. 보황필로 해서 정말 예쁘죠. 15cm 분에 있습니다. 자, 15cm 분에 있는 비델리오. 금액은 45,000원에서 가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짧게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2만원부터 택배 가능하고요. 택배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날씨에 따라서 지연되고요. 제가 조금 더 택배 싸다 보면 혼자서 하다 보니까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